봄 기운이 나날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화창한 하늘을 보였는데요. 포근한 날씨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 중에도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예보 기간 중 13일 오전에는 중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또 그 밖에 8일 오전과 9일 밤 그리고 10일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또 10일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서울 지역의 자세한 주간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 중 13일은 종일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온은 전반의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시작해서 후반에는 비슷해지겠는데요. 다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다는 점, 그리고 9일과 10일 사이에는 전국에 봄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건강관리와 함께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주간 예보였습니다.